한국기계연구원 스마트산업기계연구실 김지철 박사는 라이다 기반 환경탐지와 이를 이용한 산업기계 충돌방지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굴착기 충돌방지 안전제어 기술, 회전 라이다 기반 크레인 인양작업 충돌방지 기술, GPS 라이다 기반의 3차원 환경 매핑 기술입니다. 이 기술들은 인간 중심의 산업기계 안전 기술로 중장비 주변 장애물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제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건설기계 제작업체나 운영업체뿐 아니라 기존 장비에 추가 장착하는 애프터마켓 등 다양한 수요처를 가집니다. 안전규제를 필요로 하는 관급공사의 건설 및 토목 관련 사업체, 지자체의 건설 토목 관련 부처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중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사고는 상위 15%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에 속하며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돌, 협착, 전복은 사고 유형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알람 기능만으로는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중인 건설 기계를 능동적으로 긴급 정지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작업 환경을 잘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굴착기 충돌 방지 안전 제어 기술은 라이다를 기반으로 합니다. 두 개의 단채널 라이다를 굴착기에 설치하여 전방위 장애물의 일관된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데요. 향상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단순 거리 기반 위험도 판별에 그치지 않고 시간 기반으로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 경고, 긴급을 판단합니다. 이 기술은 다수의 객체를 동시에 인식하고 그 움직임을 예측하며 위험도를 100ml 이내로 실시간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굴착기 자세에 따른 회전 관성을 예측하여 제동 타이밍을 결정하게 되는데 안전거리 정확도의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25m에 불과합니다. 회전 라이다 기반의 크레인 인양작업 충돌방지 안전제어 기술은 기존 3차원 라이다의 제한적인 시야각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회전하는 라이다 센서가 작업 공간 전체를 스캔하게 되는데요. 회전 축의 엔코더와 라이다 데이터의 실시간 시각을 동기화하여 100m 이내 360도 전방위 장애물의 점군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 인식 알고리즘은 점군으로 계산하며 결합 제작된 카메라는 사용자 UI 제공 등 보조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장애물 최단 거리를 산출하여 알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차 실험에서는 위치 오차 10cm 이내에서 인식률 100%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PS 라이다 기반의 3차원 환경 매핑 기술은 움직이는 드론, 차량 등에 장착하여 작업 공간의 3차원 점군을 획득하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GPS, INS 센서는 실외에서 이동하는 위치와 자세를 측정하고 라이다 센서는 거리를 측정하여 실시간 매칭하고 좌표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점군 데이터를 저장하고 환경인식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지역의 정밀지도 작성, 작업 현장의 현황 파악, 측량 등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건설기계 안전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무인화 기술은 많은 현장에서 널리 적용될 전망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라이다 기반 환경탐지 및 충돌 방지 기술은 미래 건설 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스탠다드를 제시할 것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스마트 산업기계 연구실은 앞으로도 인간 중심의 시스템 안전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